윤 정부는 그렇게 삐쩍삐쩍 말라 죽게 사람들이 다 사퇴해버리고 다 떠나야지 된다 그랬는데, 왜 탄핵을 시킬 수가 없는가? 탄핵을 시키려면 윤석열 같이 그렇게 아주 지독한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윤석열을 그럴 수가 없잖아. 한동훈이 윤석열을 그럴 수 있을까? 혼자는 안 되거든, 한동훈은. 그러니까 탄핵은 힘들어. 국민들이 아무리 그래도 어떤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은 그런 일에는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게 졸도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거지.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졸도라는 거는 사실 기절하는 건데, 그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 제대로 자기 그걸 못해. 그런 정도를 말하는 졸도야, 내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졸도하시겠네, 그렇지. 그렇지, 기사비생 못하지.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딱 주저앉으면 못 일어나. 지금 아직도 뭣도 몰라서 저러고 다니지. 지지율은 사람들이 조금 올려주는가 하다가 또 떨어지는 거 보면 안될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뭐 20% 10% 떨어졌다고 탄핵은 못 시키거든? 그것보다는 탄핵으로 가자고 사람들은 말을 할 테지. 근데 그것보단 자기가 포기하고 나오는 게 그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죽어도 못할 사람이지. 사과라고는 할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제가 뭐 정말 정의로 와서 대꼬챙이 같이 꼿꼿해서 부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휘는 듯 휘는 듯 하는데 여기도 휘고 저기도 휘고 꼿꼿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도 능력이 없어서 부러지는 사람이야. 진짜 능력이 있어서 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거든. 능력 없이 아부하느라고 휘는 사람은 그 아부가 지나치면 부러지고 말어. 굽신굽신 비굴함이 그 사람의 첫인상이었거든. 구질구질 아주 비굴한 사람. 이게 토론회에 나왔을 때그 기분이 안 씻어졌거든. 그게 이렇게 끝까지 이런 사람이구나를 확인시켜가는, 이런 정부를 만들어 가니. 내가 말을 잘못했지, 그때. 나라는 대통령 혼자 몰고 가는 게 아니다. 대통령 하나가 나라를 망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망칠 수도 있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네. 진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만든다는 말은, 그건 참 진짜 잘 만든 말이야. 우리 한국의 그, 맑고 아주 드높은 기상이 맑게 올라가는 가을 하늘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흙탕물을 뿌리냐고. 뭔 일이 또 일어날까 겁난다.